안녕하세요, 하이 아빠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캠핑 전시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산에 있는 킨텍스의 전시장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 전시장에 막 들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전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전시회사라 그런지 참가 업체들은 많이 있는데 제가 원하는 텐트 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참가가 좀 저조한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일 입장객, 그 다음에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입장객들은 제한을 둬가지고 그런지 관람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아베나키 쪽에 와 있는데요. 좀 텐트가 대란이어가지고 구하기가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오늘 보니까 아베나키 쪽에서는 텐트를 상당히 여러 종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쉘터를 지금 전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네요. 반대편에 있는 위옷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쉘터가 아주 큰데요. 가격은 80만원부터 있네요. 그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위옷 쪽에서는 그래도 여러 종류의 쉘터와 텐트를 이번 전시를 통해 가지고 소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타프와 타프 쉘도 지금 출시를 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시장에 나온 업체들 중에서 가장 큰 부스와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텐트와 쉘터를 가지고 참가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후리모리 쪽에서 지금 텐트를 하나 두 개 가지고 왔는데, 사이즈는 오크돔 라지 사이즈하고 좀 비슷한 것 같네요. 크기가 이쪽에 베스티브를 하고 도킹이 돼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텐트 이름이 이제 프리모리 아리움이라는 텐트인 것 같은데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인가족이 동계 캠핑 장박을 지내는데도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베스티블 그다음에 이너 텐트 안에 높이가 190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낮은 감이 있어가지고 약간은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이 텐트는 제가 다음번 동계 장박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싶은 텐트로 일단은 점지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한스 캠핑으로 한번, 한스 캠핑에서 새로 나온 벨 500에 연결되는 베스티블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베스티블 자체는 어떠한 실내에서 공간을 활용하거나 어떤 활동을 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대부분 실내 들어갈 때 신발을 놓는 용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금 나온 신형 베스티블은 크기가 상당히 크네요.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킹이 지금 앞에도 되고요, 뒤쪽으로도 베스티블 도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용성이 아주 많아질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네, 한번 해주세요. 저희 벨 500 쓰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여기 이제 기존에 있던 베스티블은 요게 좀 낮았어요. 1m 60이어서 사람이 숙이고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베스티블 자체도 작지 않았나요? 그렇죠. 안에 2m 10에 1m 50이었는데 현재는 3m에 2m 50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다음에 측벽은 현재 이건 에스파스고 이건 1m 20이고요. 이제 러블리로 나오는 거는 80cm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하고 같이 갈 수 있고요. 똑같은 여기는 1m 90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그냥 걸어서 들어갈 수 있고, 바로 걸어서 들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키가 나지 않도록 바로 들어오고요. 러블리는 양쪽 다 문이 있어요. 그래서 베스티블 따로, 홈리 따로, 홈리라고 별도의 텐트로 따로 칠 수 있어요. 분리시켜서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현재 여기 창문이 반대로 있던 거를 이번에 이제 물이 산다고 했던 거를 작년에 물 산다고 반으로 바꾸고
여기 이제 우레탄까지 현재는 지금 없는데 네네. 우레탄까지 집어넣어서 아예 다 세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벨 500 그 이후로 나온 네, 개선돼서 나온 개선되어 온 그 네, 제품이죠. 아, 이거 똑같이 벨 500인가요? 이 텐트 네, 이름도? 이게 지금 알기로는 4월 정도에나 6월달에 나와요. 아 그래요? 전시한 거가 있고요. 네. 요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벨 500 가지고 있던 제품에 이게 베스티블이 같이 호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셨던 것처럼 기존에 벨 텐트를 사용하셨던 분들도 베스티블만 구매를 해가지고 별도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새로운 호박 텐트인 듯한 느낌. 아, 텐트가 아주 특이하게 생겼는데 동화 속에 나오는 어떤 호박 마차 같은 그런 느낌의 텐트입니다. 벨 500과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공간이 더 죽는 부분이 사이드 쪽이 죽는 부분이 없이 유선용으로 유리하게 처리가 돼 가지고 벨 500보다는 좀 공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더 좋을 듯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양이 나와 있고요. 아 역시 근데 면 텐트라서 무게는 무시 못하겠네요. 45kg이면 아 이 퍼킨 텐트 안으로 들어오는 베스티블 쪽이 들어오는데 뭔가 좀 신비로운 세계로 입장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게 합니다. 역시 중앙 볼대가 서 있고요. 사이드 폴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가 적용이 돼가지고 튼튼하게 이 텐트를 자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스 캠핑에 벨 500과 그다음에 퍼핑 텐트 호박 텐트를 마지막으로 저희 하이 아빠의 그 캠핑장 관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